자, 37번 또 하나씩 보도록 하십시다. 37번에 study가 이제 동사네요. 동사 원형이 문장 제일 앞에 놓여 있으니까 명령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연구를 해보아라. 무엇을? The lives of the great people. 자, A of B 구조가 되겠네요. 자,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연구해보아라. 근데 이들은 who have made an impact on the world. 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연구해보아라. And 그러면 you, 당신은 will find, 알게 될 것이다. 다음 같은 사실을, 즉, in virtually every case, 실제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they, 그들은 썼대요. 무엇을?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자, 이것도 보시니까 A of B 구조지. 시간에 상당한 양을 썼대요. 그 다음에 alone, 혼자 이런 말이네요. 뭐 하는데? thinking,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여기까지 해석되겠죠? 자, 동사 쭉 갔다가 and, 그 다음에 동사 쭉 갔다가 or. 자, 이런 구조는 많이 나오는데 명령문 구조네요. 위에 거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or가 되면 뭐뭐 해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명령문 and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명령문 or 이렇게 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연구를 해보아라.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근데 이들은 made an impact on, 어디에 큰 영향을 끼쳤대요. 전 세계에. 그러면 you will find, find가 이제 삼형식 동사죠. 그러면 뒤에 이제 목적어 오면은 그때 that은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데 in virtually every case, 모든 실제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 여기 또 있네요. every는 뒤에 이제 명사가 오면은 이런 구조가 됐을 때 형용사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뜻은 모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반드시 가산, 그 다음에 단수가 온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의미에서 all이 들어가면은, all이 들어가면 뒤에는 네, case에다가 s가 붙습니다. all 더하기 명사가 가산 명사면은 all 더하기 가산 복수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그들은 썼대요. 상당한 양의 시간을 혼자 사고하는데. 그 다음, every political leader. 또 나왔죠. every 다기 가산 단수 명사. 그 다음에, who had an impact on history. 그 다음에, practiced. 그 다음에, the discipline. 목적어가 되겠네요. of being alone. 그 다음에, to think and 여기에 to plan.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who 이하가 앞에 나오는 political leader를 꾸며주겠네요. 그치? 자, 모든 정치 지도자들. 근데 이들은 who had an impact on history.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정치 지도자들은 연습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어떤 훈련인고 하니, being alone. 혼자 있는, 혼자 있는 그런 훈련을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뭐 했답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웠대요. 됐죠? 자, great artist 주어고, 그 다음에 spend 삼형식 동사네요. countless hours, 많은 셀 수 없는 시간을 썼대요. 어디에서? in the studio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 on은 전치사 in 더하기 명사. 그 다음에 with 더하기 이제 명사네요. 지금 그들의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썼고, 그리고 그들의 악기와 함께 많은 시간을 썼대요. Not just doing, 그러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거, 악기를 키우고 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했대요? But exploring, 탐험을 했대요.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경험들을.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악기를 막 연주하고 그런 연습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또 경험들을 담음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담음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Time, 그 다음에 alone,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은 allows 오용시 동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to sort through, 얘가 이제 목적이 되겠네요. Sort through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Sort 이렇게 하면은 발음도 잘 안 되네. Sort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뜻이죠? Sort 하다라면 분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분류하다. 그치? 뭔가를 분류하고 정리정돈하고 이게 이제 sort through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은 허락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무엇을? 그들의 경험을. 그리고 또 put. 자, put가 아니죠. 그래서 to sort through가 목적격 보호 1번. 그 다음에 put이 목적격 보호 2번이 되겠네요.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어디에 둔다? 어떤 관점 안으로 둔다. 됐나요? 그러면 목적어를 관점 안으로 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목적어를 통찰한다는 얘기지. 깊게 사고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의 여기서 되면 앞에 나오는 경험들이 되겠지. 그들의 경험들을 아주 통찰력 있게 두고 and 그리고 plan for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또 세우도록 하네요. 됐지?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strongly encourage 또한 오용시 동사구에 you가 목적어 to find가 목적격 보어 여기서도 to find가 목적격 보어 1번 쭉 갔다가 여기 and 다음에 use 얘가 이제 목적격 보어 2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강력하게 encourage 격려합니다. 뭐라고 당신이 찾아라고 그리고 또 사용하라고 그것을 자 그러면 보시면은 당신이 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당신이 찾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어떤 place 장소를 뭐 할 to think 생각하고 그리고 to disciplin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훈련시킬 그런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 뭐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기 위해서 됐네요. 잠시 멈춰서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면적으로 깊은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장소를 찾아라는 얘기잖아. 이해됩니까? 다시 나는 강력하게 격려한다. 당신으로 하여금 찾아라고 무엇을 장소를 됐나요? 그럼 그 장소를 찾아서 뭐 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라고 네 스스로를 잠시 멈춰서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and use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예요? 당연히 place, 장소가 되겠죠. 혼자 있는 장소가 되겠지. 그래서 혼자 있는 장소를 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장소가 되겠죠. 그 장소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을, 뭐 할 잠재력인 거 아니? To change, 바꿀 너의 삶을. 그래서 it, 그것은 can help, 오브유가 되겠네요. 유가 목적어, to figure out이 목적격 보호가 된다. 그것은 도울 수 있다. 너가 figure out 하면 understand의 개념이지. 그래서 이해하도록 무엇을 요 뒤에를 그리고 end라는 등접 속사를 보고 그 안에 보니까 절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명사절 1번 요 부분이 명사절 2번이 되겠네요. 명사절 1번과 명사절 2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럼 명사절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과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됐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뭔가 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 됐나요? 그래서 보시니까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